경기도가 추진해온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등으로 이전이 힘들어지고 있는 기관이 나오고 있고 주요 도지사 후보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도청 이전에 따른 구청사 활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입니다. 본래 미군이 쓰던 땅으로 동두천시가 추천한 곳이지만 문제가 시작부터 꼬이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토양 검사 과정에서 페놀 등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페놀이 나온 땅을 재단이 매입한다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건 이건 배임 교사, 불법 업무 지시, 강요 이런... 부지 매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임시 이전 등 강행 방침을 내놓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 과정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여 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비용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 매각이 불가피하지만 자산 손실 등을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큰 신도시 부동산이고 운영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이 바로 손실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공노조는 건물을 처분해야 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라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비효율 등 우려되는 문제점은 행정혁신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내지는 원격으로 철회할 수 있는 많이 가능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혁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균형 발전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서로가 이 부분은 타협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 가능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노조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동북부로 이전이 결정된 도 산하 기관은 모두 15개지만 이 중에서 이전을 완료한 곳은 4개 기관뿐입니다. 신설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이전한 것은 시장상권진흥원과 농수산진흥원 두 곳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비계되는 구청사의 활용 문제와도 관련이 밀접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지방선거 과정에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